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 급발매가 돼서 품절돼서 난리가 났던 사이트에서 간만에 농구화 소식으로 뜨거웠던 좀 GT컷 개봉기 및 어떤 리뷰 아닌 리뷰 같은 개봉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GT컷이 이미 품절이 됐지만 리셀로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은 안에 없어요. 예, 당연히 속지는 GT컷 모양으로 되어 있고 신발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퍼스트 컬러 치고 굉장히 조금 더 밝은 컬러, 여름에 좀 어울리는 컬러로 발매가 됐고요. 어제 급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왜 급 발매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키에도 아마 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게 아니었다가 아마 글로벌에서 좀 급하게 발매를 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짠 하고 발매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인스타를 빠르게 올려드렸지만 나도 약간 늦었어. 어제 노느냐고 오전에. 얼리버드 하고 와서 왔는데 갑자기 급발매가 되는 바람에 저도 재고 하나 겨우 구매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뒤늦게 올려드렸더니 막상 사셨던 분들도 한두 분 계셨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놓쳐가지고 리뷰를 보고 사시겠다라고 하여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길이감이랑 공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발볼 있으신 분도 정 사이즈 신으시면 좋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칼바리시거나 발끝까지 좀 핏하게 신으시는 분들은 반다운도 가능은 일단 합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로 신으시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고 벌써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뛰다 보면 저도 반다운 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신었을 때부터 어퍼가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지금 많이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황감이 있고 좀 이따 피팅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컵이 전작 같지 않아. 그 피팅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전작은 좀 저처럼 여유있게 신으셨다면 어쨌든 2는 전작보다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 인솔도 전작은 안에 그냥 리액트 인솔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말이 안 밀리기 때문에 조금 커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번엔 또 그런 부분이 변경됐으니까 어쨌든 사이즈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발볼이 있으면 정 사이즈로 편안하게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레 시스템이 좀 바뀌었죠. 전작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약간 황금 비율 디귿자 모습에 이렇게 좀 잘 빠진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2는 딱 봤을 때도 벌써 모양이 약간 둥글둥글합니다. 그 전작 같은 경우는 여기가 쉐입이 좀 더 낫죠. 느낌상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얘는 이 앞쪽도 약간 두툼하고 전반적으로 좀 귀엽게 둥글둥글해졌어요. 실컵도 보시면 좀 여기 무슨 이거 뭘까요? 이게 좀 약간 이제 무슨 어떤 스프링과 아코디언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들을 좀 재현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신었을 때 느낌은 뭐냐면 지상고가 약간 높습니다. 일단 약간 높아요. 그리고 줌 GT컷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피팅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신었어. 보이십니까? 와 이거 중국에서 내가 EP 버전으로 무려 리셀을 해서 구매했던 리뷰를 빨리 해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구매했던 녀석인데 인석 같은 경우는 좀 쉐입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낮죠. 그리고 이쪽에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트레시스템 이렇게 가져가 있고 얘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여기를 당겼을 때 여기를 당기면 신발이 이렇게 꽉꽉 조여지죠. 그래서 이 힐컵 약간 높은 것과 함께 이 전반적인 피팅감이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좀 GT컷의 인기가 훨씬 더 많았는데 2로 오면서 지금 계속 보이시죠?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 그래서 결론은 이 끝에가 잘 안 당겨집니다. 이 끝에를 지금 모습은 잘 당겨지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발을 넣고 당기면 여기 끝에가 약간 떠요. 여기 약간 뜬다는 모습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끈을 아무리 묶어도 물론 열을 받고 플레이한 다음에 끈을 묶으면 더 공간감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꽉 잠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락다운이라는 느낌이 별로예요. 플레이를 하고 나면 물론 더 열을 받고 나면 좀 더 잘 잠기겠지만 어쨌든 태생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휴레스템은 다르기 때문에 GT컷 1에서 느꼈던 그런 완벽하고 강력한 피팅들을 못 느낀다는 거죠. 휴입 자체도 발등이 뭔가 떠있고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팅 부분에서 저는 착화 리뷰를 따로 찍긴 하겠지만 더 낮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하여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작보다 좋아졌던 건 무게가 좀 가벼워졌어요. 한 30g 정도 가벼워졌는데 전작은 이 앞쪽이 약간 뭐라 그래 그 재질을 좀 더운 재질을 쓰면서도 좀 부드럽고 뽀송뽀송한 재질을 썼던 반면에 이에 와서는 조금 더 라이트해지면서 요즘에 어떤 추세에 맞게 라이트해지면서 좀 더 통풍이 잘 되고 날렵한 이런 약간 메쉬성 이런 소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실제로 가벼워졌고 신었을 때 느낌도 좀 더 날렵하지만 나는 그래도 어쨌든 또 웃긴 건 원의 그 뽀송뽀송함이 은근히 언밸런스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신발끈을 꽉 묶었을 때 이 썰퍼부터 앞에 오는 압박감이 이 썰퍼가 너무 폭신폭신해서 압박감이 별로 없어서 신발끈을 잘 묶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다. 그래서 2는 전반적으로 어퍼가 얇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전작의 어떤 장점들을 완벽히 극복하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피팅에서 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신발끈 여기 잘 묶이기 때문에 실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컵이 받쳐주는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졸파를 딱 했을 때 이 뒤꿈치, 이 뒤꿈치가 딱 이렇게 받쳐줘갖고 딱 튕기는 맛이 있는데 얘는 여기가 안 묶이니까 여기도 약간 공허합니다. 실설비 살짝 있어요. 지금 신발끈을 굉장히 꽉 묶고 이렇게 살짝살짝 들잖아요? 그러면 힐슬립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원보다는 살짝 들려요. 그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꽉 잠가주지 못하는 게 어쨌든 이 신발에 가장 아쉬운 느낌인데 어쨌든 힐컵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구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시미어 트랙션 원 1.0이라고. 예, 그래서 뭘 좀 덧댔다는 느낌의 어떤 재질에다 뭘 좀 발랐나 봐요. 그래서 요 앞쪽 플라스틱과 이쪽의 고무의 느낌이 재질이 좀 다릅니다. 얘는 또 얘랑 비슷한 느낌이고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주면을 넣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자랑을 엄청 크게 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약간 플레이트 느낌을 박아놨는데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의 플레이트가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지는 물론 착화 리뷰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굳이 이렇게 에어 자랑을 했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접지 면적에 손해를 분명 보는 느낌이 있어서 굳이 조금 더 얇게 쓰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도 돌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손에 어떤 재질감의 느낌을 좀 끈적끈적한 걸 봐서 접지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꽤나 좋은 접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화 리뷰를 빠르게 올리면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과 또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하지만 글쎄요. 지상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높은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아웃리거가 전작에는 막 여기가 이 플라스틱으로 날카롭게 이쪽으로 밀어버린다 죽여버릴 거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강력한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좀 더 유연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전작에서 주는 어떤 이런 맛들, 칼발, 착착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느끼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설레발에 좀 안 오네요, 느낌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금은 약간 우려스러운 느낌이 약간 드는 하여튼 접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화 리뷰 때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 인스타를 통해서 올릴 테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션입니다. 처음에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는 좀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리액트 인솔 위에 주미어가 있는 이미지가 올라왔길래 저는 리액트 인솔 위에 주미어를 넣어서 거기 위에 발을 얹으나? 하여튼 뭐 이렇게 봤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아니었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전장 주미어 스트로베리 아니에요. 약간 조선 36처럼 얇은 헝겊으로 살짝 덧대어져 있는 스타일입니다. 전작 같은 경우는 바로 주미어가 느낄 수 있는 주미어 전장 주미어 스트로베리 때문에 인솔 바로 밑에 주미어가 바로 보이죠. 그래서 리액트 인솔을 착용하고 나서 바로 주미어를 좀 더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얇은 헝겊이라 하더라도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하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발에 직접으로 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은 조금 더 덜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솔도 먼저 보여드리면 전작의 인솔은 이렇게 리액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냥 고무로 되어 있죠. 전작에서 가장 아쉽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고무니까 신발을 신을 때 양말이 여기서 맡아 말려 들어가죠. 그래서 신발을 신은 다음에 양말을 당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지만 한번 양말이 고정이 되면 여기가 고무기 때문에 양말과의 접지가 워낙 좋아서 안에서 뒤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네들도 변경을 했습니다. 자꾸 신기가 누가 힘들다고 분명 누군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헝겊을 이렇게 댔어요. 이렇게 되면서 느낌이 뭐냐면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말을 그냥 신고 신발을 넣기는 굉장히 편한데 들어가서 밀착감이 약간 떨어집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미 피팅에서도 약간 좋지 못하고 지상고도 약간 높은 느낌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장점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렇게 만들었으면 조금 더 미끄럽거나 잡아주는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업그레이드는 분명 맞긴 한데 개인적인 느낌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인솔에다가 바로 이 헥사 주미어 같은 이 조그만한 또 주미어 넣었고 또 하여튼 또 나 주미어 넣어줬다라는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한 이런 주미어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전장 주미어 깔려 있는데 좀 전에 신발을 같이 신어보면서 느꼈던 느낌은 사실 어떤 쿠션이 더 좋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많이 뛰어봐야 될 거고 이거는 착화 리뷰 때도 정확히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씩 진짜 많이 신어보면 그제서야 아마
장단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차카리뷰에서 굉장히 열심히 찍어서 올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여전히 쿠션은 굉장히 좋고 전작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신었을 때 말발굽 같다. 뒤에가 좀 단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체내범 빡세게 신으면 뭔가 탁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훨씬 더 말랑말랑해집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리액트 인솔 바로 밑에 어째 팬카 주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보다 훨씬 더 신자마자 훨씬 푹신푹신한 느낌을 주는 그런 쿠션 세팅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차카리뷰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카리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찍어서 말씀을 드려 정확한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조금은 전작의 어떤 인기에 비해서 2는 좀 부족한 느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이키에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에어를 내가 갖고 있는 에어의 기술을 다 때려박아 가지고 내가 컷도 만들고 런도 만들고 점프를 만들고 하면서 뭐 대대적으로 막 태클을 막 이빨 빨빨빨 터뜨리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출시가 됐을 때 많은 분들 초반에는 좀 단단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지만 중간에 입소문이 막 너무 좋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발매가 안 됐었습니다. 코로나랑 맞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봐 나이키가 의도했다고 보기는 않고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나 신발 생산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인기가 약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량만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리셀가가 치솟고 이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좀 귀중한 신발이 되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바로 품절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리셀이 되는 신발이라고 판단했던 것도 아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일단 야 지수가 나서 빨리 질러 이렇게 해서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신어보시고 나름대로 영상을 올리겠지만 아마 전작보다 못하다는 평가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리셀에서 가격이 쭉 내려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신발이면 맞지만 어쨌든 전작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쇼킹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상고 그다음에 좀 앞쪽에 어떤 피팅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우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고려하셔서 한 번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컷2가 좀 다양한 컬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준프리포도 오늘 또 급발매가 되고 다음 주에 루카1도 오는데 제가 아시죠?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씩 농구를 하니까 차카리뷰를 한 2주에 몰아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